물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잘 계셨지요. 예. 오늘 우리 진투사에서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릴 전설이십니다.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리 진투 시종전인 대인동백구를 원백구를 천진도에서 발굴해서 데리고 나오신 분이고 현재까지 정통 어떤 그 진투 세대에서 마지막 세대를 할 저희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계시는 양의구 원로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원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로님 저 치과에 다녀오셔갖고 이빨을 손을 좀 보시는 바람에 발음이 조금 안 좋으실 겁니다. 그럼 감안하시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궁금한 게 그 대인동백구가 사진도 한 장이 없으니까 진짜 전설적인 전설로만 또 너무 그렇게만 이야기가 회자가 되다 보니까 쓸데없이 과장되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오늘 방송에서 간단하게 이게 요약이 좀 돼가지고 언론님께서 대인동백구의 모습 또 나오게 된 과정 그걸 좀 요약해서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인동백구가 그 당시 진도에서 나올 때 상당히 그 개를 빼오기 힘들어가지고 그게 옛날에 김옥수씨라고 하는 중앙정부에 있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갖고 노는데 몸 가지고 나가도록 길을 막아서 배를 제재돼갖고 그 당시에는 다리도 없었고 진도 다리도 없었고 79년도입니까? 79년도. 지난 75년도지. 아, 그래서 그 배를 또 담배 빌려가지고, 건너가지고, 7000도를 빼내가지고, 그래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갖다 놓고 보니까, 개가 막 너무 진짜 전설적인 개네. 싸움이 뭐 싸움, 사냥이 뭐 사냥. 정말로 악한 내가 그, 이름을 떼고, 저, 목산 3일 때, 운동실을 갔는데, 저따 도사, 싸움 도사가 한 발에 운동실을 올라왔고, 그거부터 반 죽었는데, 걔가. 죽어도, 절대 한복 안 하고, 뒤에서라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를 갖고, 경남 밑에, 서부 경남 밑에는 다 싸움 안 하고, 꼴을 해가지고, 내일 해가지고 말이에요. 전부 다 거기한테는, 운동은 뭔가요? 전부 다 바로 조직주고 뭐, 그랬는데. 재밌는, 그 중에 재밌는 부분, 진주에, 그, 예, 진주에, 김석진이라고, 그분. 서부 그쪽으로는 제일 잘하는 데네. 그래서 연락을 한번 하자, 이래갖고. 그래, 부산 전부 다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저 모산 밑에 와보 옆에, 그거 갔어요. 마산고등학교 쪽으로. 예, 마산고등학교 그, 삐딱이는 그거한테, 그거도 붙이는데. 3분 만에 바로 입문 걸어가 때리던 개가 바로 그 사진에 그 앞에는 김석진 씨 개하고 그 저 선배님 개하고 몇 번 해가지고 선배님 좀 쌓인 게 좀 계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많이 짓지 그게요. 그런 개를 3분 만에 돌리고 그래서 너무 빨리 돌리는 말이야. 돈을 걸어놔서 못 잡고 복사로 끌어. 아 너무 완방에 보내니까 미안해서 조금 그, 좀 그랬던 거를 그냥 없었던 걸 하자 그렇지. 그렇게 하셨다. 진주수도 마산으로 오시고 하니까 근데 진짜 전설적인 개고 그래서 그 개를 가지고 있다가 부산에 그 박도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줬어요. 그 당시에 개 한 마리 30만원 큰거던 거야. 굉장히 고가라고 그래. 7천원, 8천원 1위 했어요, 제가. 예, 79년. 그래서 내가 30만원 딱 빼와서 발을 주고 진도에서 가다가 나왔습니다. 지금 박도현 씨한테, 대인동백구를 주게 되는 과정이 또 박 사모님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또 찾아오시게 되고. 예, 예. 또 직접적으로 동거래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거래가 됐습니까? 그래, 우리 집에 신년 걔하고 박 사모 씨하고 집에 찾아와서 하도 이야기를 했었어. 그냥 줬어요. 그래, 내가 선물을 못 받은 것도 뭐, 채,
구간조 말하는 새. 그때 당시에도 구간조가 네, 한참 네, 유행을 네. 했으니. 그걸 한 발이 갖고 숫자도 잘하고 예. 그거 받고 내가 그냥 두지. 그래서 캐와 보니까 이때는 그런 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좋았는데 네. 그 선뜻 주시기가 참 그랬을 건데. 내가 그 당시에는 부산 강화하고 열에 돌아다니면서 집에 붙어 있을 길이 없어가지고 함은 계렬절에 몰릴 사람 어떤 거나 뭐 그 평상 밑에는 가게 평상 밑에는 고양이들 막 탁탁 다 나갔잖아. 정말 그는 전설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 이광한 회장님하고는 친구분이십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이철영 회장님은 한두 살 많으시지? 예, 예, 맞습니다. 형이라고 호칭하십니까? 예, 예. 아, 저는 세 분이 다 그 친구 관계인 줄 알았더니 이철영 회장님 그 뒤에 알았습니다. 예. 연배가 더 높으시다고. 그런 게 지금은 구경할 수가 없어요. 정말 좋은 점입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게 잠시 이제 그 잠시 한 1년 6개월 2년 정도 데리고 계시지? 예, 예. 분식도 이렇게 못하고 그걸 내가 사진도 한 장 먹고 하는, 예. 예. 사진도 한 장 먹고 하는 그게 정말 하시는 그 건데 사진이 몇 장 있었어 있었는데 있었는데 아하 소실됐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개를 안 시작했거든요 네 많은 사람은 몇몇 자들 네. 안 좋아하는 개는 흩어질 수 없어요 하겠어요 그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동 백군을 본 적도 없고 얘기만 자꾸 듣다 보니까 네. 대인동 백군을 직접 발굴하, 직접 이러셨던 저 선배님 증언을 통한 어떤 그런 그, 예. 이런 기회에 정확하게 대인동 백군의 생명시가 어땠고, 사이즈가 어땠고,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그지 말고, 사이즈는 예. 조금, 그리 크진 않고. 일반 사이즈보다 조금 크다. 조금 크고. 중대형으로 보면 되죠. 뼈대가 완전 통뼈, 통뼈. 뼈대가 굵다. 예. 꼬리 형태는. 꼬리 형태는 딱, 등등이 깨니까 말이야. 아, 알겠어. 예. 일반적인 진돗개들 딱 이렇게. 예. 예, 감은 꼬리도 아니고, 선 꼬리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지금 멀어서, 뭐, 대형동물에, 대형동물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엄마 사람들은 엉뚱소리도 해산 사람들 좀 있음이 있는데. 내가 예. 다른 데서 오서도 내가 그걸 절대 그런 무슨 말이냐. 내가 한 3년 되고 있었는데, 걔를, 내가 제일 잘 알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 물어보면, 나한테 가서 물어보고, 전부 다 그는 못해. 또 더 아쉬운 게 부산으로 가서 박도영 씨가 그 대능 백불을 데리고 있다가 분식을 예. 한 번인가 하고 그러고 예. 또 행불되는 예. 일도 발생한 그 당시부터 때는 그게는 예. 끌어지가 나갔다고 뭐 개그턴을 뛰기부고 잘했어요 나서 다른 개들을 예. 다른 뛰기부고 또 고양이 같은 경우 기봉을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기봉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잡아 뛰기부고 나무에 올라가서 따가면 뭐 그 나무 밑에 일줄이고 뛰기고 정말로 그는 전설적인 계기거든, 정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싸운 개가 나타날 때, 그, 대형동 백곡 업신이라고 이제 부산으로. 네. 그 피, 많이, 흘른 개가, 앞놈에 흘렸는데, 한 발이 딱 지금 있습니다. 그는, 백구도 크지도 못하지만은 하여튼 피가 흘려가지고 맥주 밑에 예. 흘려가지고 한눈에서 예. 한 마리 대동 백구 이야기하고는 조금 뭐 동떨어지다 할 수도 있고 우리 진투사에서 보면 예. 그게 그 연결되는 어떤 부분인데 기주계는 1호 2호를 처음 데리고 오시면서 예. 예. 그에 대한 정보를 제가 알기로는 진주의 김석진 씨한테 처음 기주계에 대한 정보를 들으셨고 예. 또 역시 오가모도한테 부탁을 해서 데리고 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이설,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으로서 어떤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가모도로 보낸 사람이 일본 야쿠샤 대통령한 사람이래. 그 사람이 할 때 내가, 마산 크리스탈 나이트클럽, 크리스탈 호텔 나이트클럽, 예. 거기에서 진짜 여장을로 붙이려고, 이래. 장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로 편의를 제공했다. 예. 그래서 부탁을 하셨다. 부탁하니까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딱 규주견 사냥자라고 독한 놈 최고 좋은 걸 보내라 이래가 그래갖고 규준을 두 마리 가져왔어요. 두 마리 가져왔는데 그것도 금융소여야 되는데 진돗개를 갖다 바깥치기 했다. 오래 나면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함안 쪽에 사냥하고 한다면서
기주경 가지고 도는 분들을 하고는 전혀 네, 교통이 전혀 다른 저, 전혀 다른 게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석해갖고 기주경 새끼 앞놈 한 마리를 나한테 와가지고 저 경비 좀 시키도록 해서 네. 그 한상훈이라고 있습니다 마산에. 예, 예, 예. 한상훈이가 우리가 살다시피 살면서 그 기주경 강아지를 한 마리 가져왔어요 앞놈을. 끄름을 커가지고 발등이한테 좀 붙이도록 해서 내가 박수한테 전화를 하고 붙이주가 땡기 영이 쌍기가 막 쳐지 나왔다고. 그게 이, 그때부터 그게 이제 원로님은 의도하신 게 아니었고 한상훈 씨 나름대로 어떤 그 번식을 네, 하면서 네, 네, 네. 그렇게 저, 지주경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진도 저 원백구 하이브리드가 탄생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놈들이 뭐 잡종 감시든 워낙 특출했던 어쨌든 거기서부터 그 혈들이 되는 백구피가 들어가고 1호, 2호피가 들어간 그 혈들이 이 진토판을 평정을 하게 되는 이제 과정이 나오는 거 그거는 이제 뒷이야기 부분들이고 예. 이제 그 최초의 번식자는 한상훈 씨다. 예. 그렇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지? 한상훈 씨가 번식하고 그 한상을 또 김주희가 파는 거다. 김주희가 파는데 김석진 씨 걸려가고 아하. 영산으로 갔어요. 예예예. 예. 그게 김석진 김석진 씨 손으로 갔다가 영산으로 왔고. 그렇게 영산으로 와가지고 영산에서 키웠다가. 그래서 번식을 많이 해요. 네. 그렇게 통해 규정을 했더니. 그 영산 계통의 그 구대 한 마리가 그 90년도에 양양으로 가갖고, 네. 그 진토로선 제1호 맥견이 됩니다. 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유명한 분입니다. 육형제 김경진 씨란 양양의 그 대지상관군 그분이 하신 말씀, 그런 기억들, 그런 걸 다 종합해서, 아, 우리 이 진토를 돼지개로 만들겠다. 그것만이 살아남 길이다. 투견으로서는, 어디 투견 이야기를 해갖고 좀. 그렇게 지금 이제, 이 맥개나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이 역사가 이어지고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과거의 역사를 단절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날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오는 그런 시기까지 와가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언론의 연세도 많으시고, 우리도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좀 더 기력이 떨어지시면은, 여러 가지로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런 죄를, 이런 좋은 사장님 아니시면, 지금 남기지도 못합니다. 정말로 그, 진족되는, 다음, 그런 행동과, 모든 사랑성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독한 면은, 그 길을 따라갈 기회가 한 발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걔는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오랜 기회에 그런 종교라. 저는 원래 지금도 좀 안타까운 게, 그게 기주견의 아류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참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기주견도 진도피가 초당에 많이 들어간 게 있네요. 그래서 기주견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주견도 길러보고, 대놈 배고피도 길러보고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우리 간대체입니다. 간대체로. 그, 서울에서 제일 그 오래된 사람이 죽은, 뭐고, 죽은 사람 아니십니까? 이름 뭐고, 그 진도에서도 찾아가서 올라가면은, 그 사람이 제일 오래된. 이용규 씨. 네, 이용규 씨. 이용규 씨가 진도에서 제일, 서울에서 제일 오래돼서 전문계를 많이 가져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서울에 발전이 많이 됐어요. 그 지금도, 이런 사장님 아니면은. 말씀 편하게 하시면 방송이라고 사장님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걔를. 이런 야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게, 좀 이래, 이름이 나게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저는 고마운 게 우리 원로님께서 항상, 저 연배 차이가 많이 나고 하지만 항상 후배로서 또 어떤 그래. 같은 취미에 또 그러고 또 어떤 예리를 바쳤던 그걸 이어나간다는 부분을 고맙게 생각해 주시고 항상 뭐 한 사진 한 장이라도 참 누가 볼까 숨가스더라도 이렇게 주시고 뭐 자료를 주시고 말씀을 어디 가서 뭐 안 하시던 말씀을 또 해 주시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남자로서의 그게 그 언론이하고 그 진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 내는 바에 그런 걸 좋다고 선전하고 그러는데, 원래 그, 의에 따지 보면 내는 바에는 진족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데 닭기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강해지고 색소 같은 것도 잘 나오고 눈 색깔도 잘 나오지. 실제로 싸지면 그거 아닙니다. 지금은 좀 많이 제작이 그 전형기념으로서 실제로 섬에게를 벗어나보면 많이 계량이 되고 있고 또 계량이 되는 걸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물 한 잔을 사람 한 세 번 마셨고 나가면 또 물이 되듯이 그것도 이제 계량이 돼가지고 가만 그 내는 데 그것도 진도가 막 들어가고 이러는 않기에 진도계 풀어서 좀 높게 놓으지 그 원래는 백구 항구 요거만 진도계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지금 천연기념물 보호법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로 그래. 문제가 많습니다. 발목을 솔직히 네, 그런 사람이 개를 안 캐고 서울에 있다가 개인데 조금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연구적으로 연구를 하고 실제로 키워보고 그런 사람이거든. 그 전문민 원로님 대농법 백구가 전남의 날 그 좀 에피소드도 있었다는데 네, 네. 그거 얘기죠. 전남에도 갔는데, 내가 이제 그 계를. 그 중앙정보부 그 후배분하고, 예. 그분이 편의를, 예. 이제, 뭐, 그 해설을, 사전자, 뭐, 어떤 그걸 해설을 들어가셨고, 전남의 당일날, 눈에 안 보이는 작업을 좀 하신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래, 되는 예. 걸 빼기 위해서. 예. 작업을, 겁나게 했더니, 그는 빼고 올랐고, 전남에다 갔더니, 그 개가, 근처도 모는 길에. 좀 광폭했다. 그 도구 나비가 딱 물러면 소리 같은 거 긴장했다. 고 막. 물러면 막 바로 때리가 잡아지면 이 예목이래. 딱 들어서 안 튀기는 게. 그래서 전남에서 저 너무 독한게 안 되냐고 저를 갈아서.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불러가지고 저기에 빼줘서.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뺑 뚫어서 갔는데 삼천리, 농구 앞에 삼천리 자전거방 하는 자전거빵집 개였다. 개였는데, 그 사람한테 다 찾아가서 개소독 한 개 안 팔라고. 개 한 마리 7,000~8,000원만 주면 사는데, 좋은 개라도. 30만원 내려요. 그래서 내가 주말도 안 하고, 30만원 짝. 아, 그 본인은 자기는 팔어도 분위기상 안 팔겠다. 안 팔는 뜻으로. 그렇지. 막 그 금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30만원. 원래는 바로 30만원 제시를 하셨다. 집안집 값이니까. 그 뒤에, 우리 동창 아들 찾아가서 물어보. 그분이 몸도 좋고 스포츠가라 그러는데 내가 안 팔았고 30만원 했는데 삼촌 선수 뽑아고 막 그래서 사실 그때는 원래는 뭐 그 네. 마산이라는 도시 자체 도시세도 그렇고 마산 수출 자율지역 그 잘동같이 뭐 오센급 호텔이 그 부산 경남에 해운대 하나하고 여기에 이어 마산 크리스탈 호텔 뿐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어떤 원로님 그 어떤 뭐 발치나 여러가지 보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름을 날린 게 서울에 그 연구가 있다가 노래이기야 노래 그거 우리게 이랬는데 노래이기는 백고도 못 따라옵니다. 실질을 켜보고 했는데 근데 희한한 게 대형 백고비가 들어간 겁니다야 사장이 그 비교해서 보니까 눈에 차고 싸 말고도 눈에 차고 다른 놈들 눈에 안 차니까 딱 산에 수면에 차이가 난다는 거지. 산에 대고 뭐 산점을 딱 타고 올라갑니다. 쫙 타고 쫙 해서 밑에 나무 밑으로 싹 훑습니다. 훑어갖고 진흙을 딱 펼딱대면 거기서 쏟아지는데 위에서 쏟아진 길에 노루가 밭을 내려갈 거 아닙니까? 밭을 내려간 길에 그것도 질려서 가까이니까 딱 잡는 길이야. 저 밭에 뚫리잖아. 산에서 내려갔다 바로 따라가고 너무 빠르니까 그래, 조직분이. 그 조직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물론, 이놈 사진을 한번 보시면, 대형 뺏고 빼다고 하나 좋았다. 예, 예, 예. 다른 거는 뭐, 볼 거 빼다고 자체가 이놈하고 좀 비슷했습니까? 그렇네. 남백호란 놈인데, 이놈. 예. 전에부터,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는 항상 나 처음부터 통 빼였다. 빼다고 자체가. 대형은 아주 큰 대형은 아니지만 중대형의 작은 게 아니고 중형을 넘어서 중대형의 진돗개로서 아주 뺐다고 그렇다 이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이놈도 개 좋은 개입니다. 그런데 개를 누구 뭐 이 개를 먹고 이런 먹고 소리 있는 거.
우리 원로님하고 우리 전에 나님 두 분이 두 분 진두 전설이시고 어형 두 분 이전에 네. 회장님은 좀 그래갖고 넘어가시지 7년은 저 그래서 참 친했습니다 원로님하고 교류도 많았고 서울에 그래서 이제 31년에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백부 새끼가 네. 7년에 한 번. 예. 직자를 한 마리 시키고 싶어요. 진이. 예, 진이 있는데. 그것도 어릴 때, 도사한테 필비가 발이가 불러지고 다리가 약간 이렇다고 해요. 예. 진이 스토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압니다. 예. 진이가 살았던 저 일동에. 아, 일동에. 제가 1년 6개월을 그 살았거든요. 아, 그 닥사마는 그 양반을 알아가지고. 아, 동무이 형. 예, 예. 그래가 그 한상훈 씨가 거기를 수파놨는데 자기가 가져오게 된 과정부터 그 양말이 고집시에 그 스토리는 다음에 한번 또 이야기하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진리가 서울로 그래. 가기 전까지. 그거는 그래서 내가 다 빼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출려가. 예. 그 이출려가 잘 써먹고. 예. 그놈은 또 이출려가 싸움에 이제 그 발을 끊고 전남역으로 이제 차는 바람에 그게 갔어요. 그 내가 며칠 전에 이출려가 지나가서 그게 그걸 찾아가고 사진을 보내달았겠구만. 그래. 내년도에 그, 최근 찍어. 정의 사진 맞죠? 네, 아, 정의 사진은 제가 여러 장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있습니까? 네. 어떤 거, 어떤 네. 거. 한상훈 씨 그 가게에 한 장 그림이 있었다는데 그 사진을 찾을 수가 없고, 물론 그 한상훈 씨가 연락되면 그 사진을 좀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그 사진이 잘 나왔다던데. 그리고 그 다른 서울서 찍은 사진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사진 그거를 네. 한 장을 내 폰을 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원로님 지금 치과 갔다 오시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안 좋습니다. 오늘 이만큼만 하고 다음에 또 2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